자, 여러분들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큰 위기가 뭡니까? 所以呢在很多的危机当中呢最大的危机是什么 그냥 위기가 아니고 생명의 위험이 올 때겠죠. 不是一般的危机有这个生命的危险 이럴 때도 속지 말아라. 即便是这样的也不要受骗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只要持定神的应许走就可以了 제일력의 말이 속아요. 那我们常常在这一部分受骗呢 우리는 많은 경쟁이 있는데 속지 말라. 我们呢有很多经济部分不要受骗了 여기 언약 딱 붙잡고 가세요. 지금부터 가는 길에 너무 막 생명 이런 데 막 속지 말고 경제에 속지 말아라. 那我们现在开始说走的路上呢不要因着生命了而且经济的部分受骗了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那最多受骗的部分是哪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미래에 계속 속아요. 因神说要与我们同在但是我们一直为了未来而受骗 앞으로는 이러도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느냐?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 나는 어쩌다 대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동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왜 치유사역자라고 했냐? 네, 전 세계는 질병 가운데 빠집니다. 전도문 간단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면 이 조금만 도와주면요. 복음 정확하게 전하면은 역사를 납니다. 有生病的人你正确传福音的时候呢就有作为起来的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정확하게 붙잡으면 성령 충만함 일어나요. 他真的正确传福音的时候呢就有圣灵充满的作为起来 예,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所以呢要走到地极 자, 중요합니다. 나의 땅 끝을 붙잡아라. 很重要我要抓住我的地极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那就是我的现场 그래서 땅 끝 중에 땅 끝이 뭐냐? 所以地极当中的地极是哪里 병든 자입니다. 是生病的人 저 오지도 땅 끝이지만은 대만에 있는 병든 자들이에요. 虽然那些没开发的地方也是地极但是在台湾生病的人 선교사님들 이번 선교도에 나오거든 저 이만원 교 오셔가지고 치유사역하는 병신도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我们宣教什么这次来参加宣教大会的时候来到釜山要参加呢一直施工的这个部分 그걸 내가 일본들을 키우고 있고요. 내가 매주 앞으로 엘리트들을 골라서 치유사역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在那里呢是我的门徒在教导呢每周呢我要写一些精英呢在那里学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살아있는 말씀인지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렘넌트는 겁내지 말고 현장 들어가면 영적으로 병든 자 있어요. 그걸 딱 알고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막 쓸데없는 사람 말하는 사람 보입니다. 그거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도와줘요. 你看到有的人呢胡言乱语在讲的时候你看到他的事你要为他集中帮助他 아, 육신의 병든 자 도우는 건 더 좋잖아요. 뭐 편하니까. 但是我帮助呢就是说在肉身生病的人呢更好啊 여러분의 현장에 로마를 공략해라. 那就是说你要攻击你的现场罗马 잘 보시고요. 你要仔细看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는 이 시달리는 사람들 많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만에는 종교로 인한 병들 많습니다. 我们知道有很多的受困的人，有很多的有问题的人，但台湾的有很多有宗教性的人啊。 종교로 인한 병이지요. 那是因为宗教而引起的病。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所以各位只要看这个的时候，能够做极重要的事工啊。 어떻게 성공할 거냐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영적 문제 좀 도와줘 보면 그 사람 여러분 평생 못 있습니다. 那我们怎么样才能成功啊？你不用担心了。你稍微帮助他的时候，他一辈子不会忘记你的。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훈련이 되어지면
저 어른들 모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현장 전도 다니는 걸 한번 할 때가 또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주 이제 좀 보면 이제 저 어른들 한 90쯤 되면요. 그때 이제 같이 좀 현장 전도 가려고요. 아직 은퇴하지 마시고 90까지는 하시고 90부터는 전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보여줄 거 있습니다. 치유사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치유입니다. 文化一致. 이제 이걸 냅는데 주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这通常呢我们人们要听的.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들이 자세히 보세요. 전부 이거 가지고 문화를 치유한 겁니다. 반드시 문화는 병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다르게 오면 그랬다.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가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那把这个祷告呢，教个告诉他。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那就有神的国度降临。 이 세 가지입니다. 这三点。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증인되는 겁니다. 那各位呢，就有能力呢，成为证人的。 이렇게 해서 문화를 치유해라. 所以因着这样呢，要医治文化的。 자, 제 말 다시 들어야 됩니다. 各位再一次听我说的。 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불교 신자인데 유명한 사람이다. 가만 보고 있으면 돼요. 那这个人是很大的，而且很有名的佛教信徒，你就放着看他就好了。 성공했기 때문에 말 잘 안 들어요. 因为他成功了，所以不听我说的。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문제 따고 보입니다. 그때 가서 답 주는 거예요. 那你就等着他，有一天呢，他发生问题的时候，那个时候你给他答案就可以了。 그때 주는 것이 테이프 한 개를 준 뒤 역사를 나요. 那那个时候你给他的一个，哪怕是一个卡带的时候，都有做起来的。 자, 성공한 사람일수록 가서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那越是成功的人，你不要用话语跟他讲嘛，你一直讲的时候会伤了他的自尊心呐。 우리 다락방 특징이 메시지가 좋잖아요. 그는 교수들 가서 말할, 교수들은 가르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那다락방的特征呢，就很会讲信息嘛，尤其是我们呢，就像教授就讲，他们不愿意的。 테이프 하나만 줘도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주 높은 법관인데요. 우리 멤버가 준 테이프 하나에 온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세 번째입니다. 지식 치유입니다. 那就一致知识. 특히 렘드 깨달아요. 特别是我们人们. 저게 뭔 말입니까? 这什么意思啊? 나는 많이 배워서 말이지 뭐 교회가 어떻고 그 정도 된 사람은 그거는 배운 사람 아닙니다. 아야, 我要学到很多, 教会怎样？如果你这样地步的时候呢，这个人呢不必要去教会。 내가 말이야 막 교수고 말이야 내가 과학 쪽인데 말 교회가 어떻고 이 정도는 배운 사람 아니에요. 아야, 我是教授，我是科学家，然后教会怎样怎样，这样子的时候你呢不用信了。 진짜 배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那你看，真的学个学历很高的人说的。 바울입니다. 保罗。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当他知道了基督以后, 모든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 너무 부끄러워서. 也太丢脂了. 그러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발견됩니까? 내 그 험악한 지식 속에 삶 속에 있었던 그게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땅의 것 말고 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달란트 쓰임 안 받았습니까? 다 쓰임 받았어요. 지식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기억하세요. 성공 뒤에 있는 거. 성공 뒤에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그 뒤에 걸 잡는 거예요. 그렇죠? 一定有问题的, 오늘 엘리트 목적인데 엘리트 뒤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게 지식주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정치에도 큰일 나요. 이 지식 키우는
정치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我们知道了，知识医治呢也包括了政治医治啊。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 가지고 여러분 많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나. 아시겠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일. 그거 깨달아야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현장. 아시겠죠? 이게 나의 현장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일. 그게 나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딱 붙잡고 있으면 응답 온다는 거 확인만 하면 돼요. 저는 너무 무지한 사람 걱정하거든요. 왜냐, 확인 안 하고 자꾸 뛰 나가니까. 기다리는 과정도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이런 찾기도 전에 찾아가는데 응답 받아요. 그렇죠?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부터 사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우선순위 바꾸면 됩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공부 시작해라. 처음에 잘한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이미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바꾸고, 바꾸는 날 기적이 시작되면 됩니다. 그 힘으로 공부해라. 다시 얘기합니다. 얘기 들었죠? 21가지. 21종. 그리스도. 기도.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 오직 성령. 唯独 圣灵. 갈보리산. 加柳山. 감람산. 橄榄山. 마가다락. 马可的楼房. 됐죠? 可以了吧? 이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这个要刻印扎根成为体质. 근데 우선순위를 바꾸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所以我们改变优先顺位啊，我们念书的时候也要这样念呐。 아시겠죠? 明白了吧? 그럼 요 안에 그는 몇 가지 나옵니까? 한 15가지 나오지. 那这里面呢就有15种。 요거는 본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세요. 这是一个本质啊，要这样子做生意。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用一句话来讲呢，就是天命、照命、使命呢，在这里面出来。 당연 필연 절대가 저 속에서 나오죠. 那就当然必然绝对呢，在这里面出来。 성공하는 사람 다 하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24, 25 영원이 나오잖아요. 됐죠? 요걸로 공부하고 사업해라.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当你静默的时候呢，应允呢会来的。 여기서는 써도 잘 알 겁니다 아마. 我在这里写，可能各位也知道。 한자 많이 쓰는 동네니까. 你常用中文。 아시죠? 囊中之锤知道吧? 주머니입니다. 口袋. 囊. 囊.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입니다. 那口袋里面的针. 이게 사자성어인데 저는 이 단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这是成语啊，所以我非常喜欢这个单字。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나오게 돼 있잖아요. 你口袋里面有针的话，它会。 근데 이 말이 무슨 여러분 실력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有实力的时候，它会出来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所以不用担心。 지금부터 사업도
조금도 허풍 떨지 말고 이들어야 돼요. 现在开始生意也是呢稍微都不要吹牛要这样做 예, 선전 안 해도 될 정도로 해라. 所以你要做到呢不去宣传都可以的地步 선전 안 하고 되는 게 더 진짜입니다. 那你没有宣传去做是真的 매스컴보다 빠른 게 입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입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득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렘들 사업도 학업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틀리면 성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명함을 하나 새로 찍었는데 앞으로 좀 전도하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 기독인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내 이름 근데 보니까 그 밑에 뭐라 써놨냐면 후원 계좌다 이더라. 그래서 그 명함을 주려다가 안 줬어요. 네, 앞으로 제 명함은 일체 그런 거 뺏어요. 그리고 저하고 관련된 서류에는 무조건 그런 거 다 뺏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진짜 성령으로 사람이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라 사랑 기도 연합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면 말 기도 알아듣는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那就是说，真的是神所喜悦的，就是什么叫爱国的人呢？他们进入祷告当中，他们会听得懂，而且会去做的。 사업도 그렇게 해라. 生意也是一样. 공부도 그렇게 해라. 念书也是一样. 진짜 지식인들 알아먹거든요. 그 공부를 해라. 那真正的知识人会听得懂，所以你要念这样的书啊。 알아들었죠? 听懂了吧? 지금이라도 공부를 그렇게 시작해요. 现在开始念书也要这样. 사업도 그렇게 시작해. 生意也要这样做. 이럴수록 우선순위만 바꿔버리면 능력 생기기 때문에 역사가 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아시죠?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아홉 가지 배려. 이미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저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사업은 무조건 세계화되도록 해야 돼요. 各位的学业事业呢，反正就要做成世界化。 아시겠죠? 明白了吧?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那就是走向万民那里。 만민에게로 가라. 走向万民。 땅 끝까지 가라. 直到地极。 아시겠죠? 明白了吧? 이렇게 하면 됩니다. 这样做就可以了。 이렇게 하면 몇 가지가 옵니다. 这样做的时候就有几点来。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你去的时候应允就来了。 저는요 대만 와 보니까. 엄청 응답 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정리할 게 많아요. 대만이 옛날하고 좀 달라요 보니까. 선교사님들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뭔가 보면 걱정스럽고 가면서 걱정을 가득 안고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렘들도 달라요. 보니까 여기 렘들도 벌써 움직이는 거, 메시지 드는 거 이런 게 달라요. 看人们呢，他们所做的，而且听信息的都不同了。 아, 진짜 렘들 같은 엘리트도 많아요. 在人们当中有很多的精英啊。 그러니까 응답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所以呢，只要确认应允就可以了。 여러분이 요 세 개를 붙잡고 그냥 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은 저 서밋의 자리 따와요. 各位指定这三个出去的时候，有一天呢，都已经来到了summit的位置上。 이걸 몽땅 합쳐서 전에 많이 들었지요? 这些一起合起来，以前常听过。 영적으로 서밋 가게 됩니다.
요대로 공부해라. 그럼 기능 서밋. 그걸 갖고 있으면 문화 서밋. 갑니다. 그래,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 이름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해도요, 서밋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 연구해라. 자꾸 남 말 듣고 자꾸 막 허풍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내용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언약 붙잡고 지금 가면 대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살리고 중국 통해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만을 사랑하시고 중국 살릴 세계 살릴 렘넌트와 중지자 부름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시작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